승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, 아, 우리 대변을 해주니까 너무나 고마워서, 막 너무 기뻤어요. 근데 네.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생님께서, 너 정말 이거 못할 거야? 이러니까 승수가 갑자기 비굴하게 물을 막 부어갖고 후훅 마셔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머리가 그냥 저다 먹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정말 한심했어요.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바지를 갖다 이렇게 내리는데 팬티까지 싹 내리면은 깜짝 놀란 마음에 이렇게 바지부터 이렇게 올릴 것 같잖아요. 그렇죠. 바지를 내리면요. 네. 바지를 내려간 거 얼른 올리는 게 아니라 좌우를 살피게 되더라고요. 이게 저도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, 처음 한번 해봤을 때한 친구가 그래서, 아, 얘만 특이하게 그러나? 그런 거 아닌가? 예, 네, 그렇게 했는데, 여러 번을 했는데 불구하고,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나름 저 실험을 친구를 통해서 좀 하신 거예요. 예. 아니, 근데 여학생들도 저 교육하는 장소에, 맞아요. 예, 들어가셨다고 또 친구 얘기를 하시네요. 그것도 기억나세요? 예, 했었죠. 아. 근데 왜 아까 뭘 안 훔쳐봤다고 그러세요? 아니, 이제야. 아~ 이제 기억이 나시죠? 예, 이제 기억이 나는데. 네. 그때 그, 강당에서, 그러니까 여학생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, 이렇게 뭐, 이렇게,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, 네네. 성교육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. 네. 이제 강당에 모여있는 걸 알고 강당에 이제 가봤죠. 가봤는데. 아~ 아니나 다를까,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놀랄만한 수준의 그 성교육을 갖다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, 여학생들.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, 여학생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제 그럼 저기, 웃고 저기 누가 있다고 이제 손짓이 오고 도망가고 뭐 그랬던 아~ 기억. 이 김치 사건도 아까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. 어떻게 된 건가요? 왜 그렇게 갑자기 돌변하셨어요? 아마 제가 내기를 했을 거예요. 무슨 얘기예요? 선생님이 워낙 무서우셨어요. 각 반마다 원래 그 반에 그 자랑이 있거든요. 뭐 우리 반은 아, 그림을 잘 그리는 반.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그 반 앞에다 이렇게 문 앞에 걸어놔요. 네네. 근데 저희 반은 도시락을 깨끗이 먹는 반이 저희 반 자랑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도시락을 설거지한 것처럼 깨끗이 먹어야 돼요. 깨끗이. 네. 김치를 싸오거나 그러면은 그 김치 국물 남아있고 그러잖아요. 있지요. 그걸 갖다가 정말 선생님의 엄명하에 물을 부어서 꽃가루 하나도 안 남게끔 그걸 헹궈서 마셔야 돼요. 먹어라. 네, 그걸 다 마셔갖고 저희 반의 사진이 전부 다 전 학생이 방금 설거지한 도시락처럼 반찬통이랑 들고 이러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도시락을 찍는다는 게 저희 그 반 자랑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무서운 선생님한테 한번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. 그러나 아마 제가 그 내기를 했거나 친구랑 장난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야. 네. 그 장난이라면 또 물불을 못 가리니까 또 네. 아마 그 무서운 선생님한테도 제가 잠깐 그랬다가 어린 마음에도 아 그건 아닌가 싶다 싶어서 바로 부장들이 내리셨고 저 반은요 졸업하면 생각나는 게 도시락 먹은 기억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 예, 정말 그랬어요. 자 이제 안에 있는 두 분을 아, 이 자리로 직접 모시는 시간입니다. 원기진 씨 부인께서 와 계시는데 네네. 이제 곧 친구를 찾게 되실 텐데 부인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진짜?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네네. 예. 잘 못 찾을 것 같아요. 아, 잘 못 찾으신. 원기진 씨의 이 어린 시절을 잠깐 네. 들으셨잖아요. 네네. 어떻습니까? 비슷해요, 지금하고. 아, 지금하고 네. 비슷하세요? 많이 비슷해요. 아, 어떤 면이 특히 좀 굉장히 비슷하시던가요? 아, 로맨틱하면서. 네. 느끼하면서. 아, 느끼하면서. 단순한. 그대로시군요, 그대로. 노래를 되게 자주 불러줘요. 노래를요? 네, 근데 그냥 혼자 흥얼흥얼거리는 거 아니고요. 네. 저를 이렇게 저만 계속 쳐다보면서 노래해주는 것 같아요. 남편이지만 부담스럽다. 친구야 놀자. 렛츠고. 저 혼자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고 위트 있다고 생각해갖고 떠들기는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. 머리를 좀 많이 만지긴 했어요. 아니. 부인께서 조금 전에 친구를 잘 찾지 못할 것 같다 네. 뭐 예상을 하셨는데 네, 한번 친구를 잘 찾아보고 싶어요. 제가 진짜로 기억력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아, 오늘 모르겠어요. 첫 번째 친구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와주세요. 정민준 씨. 이준아. 이선이는 기준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기준이도 이선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? 네, 뭐라고? 이선이 너무 귀여운 친구분이시네. 이선이 너 잘 몰라? 우리 졸업앨범 사진 찍을 때 너가 뭐
머리에 기름 잔뜩 바르고 와서 유선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 더 난리 났어. 너무 많이 들어 보여서 못 알아보는 거야? 아니. 민선아 안녕. 아니에요. 미선이는 아니고. 미선 씨는 아닌데. 기준아 반갑다. 기준아 반갑다. 우리 학교 끝나면 뚝방에서 자전거 타고 놀았잖아. 그 세원이랑 경훈이랑. 그때 그 아마 자전거 빌리는 게 30분당 100원이었을 거야. 야, 너 이 너 이름 뭐야? 박구더 호덕이. 박구더 호덕이. 야, 잠깐만. 근데 이름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? 그럼요. 그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. 신기하게 일단 가셔도 되겠지. 지금 저 멈추돌다리 상당히 좀 비셨는데, 버튼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, 지금. 네, 자, 아니, 호떡이는 맞는데. 지금 갑자기 너무 확실한 듯 여기서 버튼 누르셨는데. 아, 호떡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자, 친구야로 외쳐주시죠. 친구야! 친구야! 처음 뵙겠습니다. 아니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아니요. 아니, 너 왜 호떡이라고 그래, 씨. 아니, 그게 아니라. 가짜 친구가 속도 민망해하시네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진짜 호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아, 저는 근데 그 정도 정보는 저희가 좀 드리거든요, 그렇죠. 사전에. 예. 아, 미리 말을 해주셔야죠, 저한테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좀 아쉬운 분이신 줄 알았는데. 아, 몰랐어요. 아, 저는 모르죠. 신호분인 줄 알았어요. 신호분인 줄 알았어요. 유진아, 너랑 나랑 형우랑 우리 5학년 집안 삼총사야. 너 얼굴 왜 이렇게 변했냐? 어? 우리 후반에는 한무기까지 사총사였고. 야, 너 상남이 맞아? 너 정이 좋아했던 거 나도 기억나. 너 상남이 아니구나? 너가 좀 특이했잖아. 저 아닌 것 같은데. 상남이 저렇게 얼굴이. 네, 저희도 불안합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상남이라는 친구. 맞는 것 같아요. 맞는, 근데 먼저 좀 불안하셨거든. 좋습니다. 아, 나 미치겠다. 다음 친구 또 모셔보겠습니다. 나와줘요. 안녕하세요. 지금 V자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. 아니, 그대로예요. 아니, 지금 무슨 사진을 찍다가 마시고 저 오! 친구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. 아, 반갑다, 친구야. 성격이. 친구야!